안녕하세요, 발렌타인입니다. 오늘은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오마카세 집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깔끔했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젓가락,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와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 그리고 스시나 사시미를 덜어 먹을 수 있는 앞접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마카세와 같이 먹을 술은 일품 진로로 정했습니다. 일품 진로는 25도 375ml로 중식 소주로 드라이하면서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회나 초밥과 먹을 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병 주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한무시가 나오는데 위에 연어알과 와사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자가루가 뿌려진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이 광어회는 셰프님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소금과 곁들여 먹어봤습니다. 다음은 찐 전복과 내장 소스인데, 특히 내장 소스가 비리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어 김말이였는데, 차족이라 불리는 시소잎이 들어가서 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관자와 우니 소스는 크리미한 우니 소스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스시 첫 시장은 도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개가 들어간 미소장국인데 정말 미소장국이 엄청 시원해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울 정도였습니다. 단새우는 기름진한 맛이 매우 일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줄무늬 정갱이였습니다. 다음 나온 게 이제 참나롱어 속살인데, 와사비를 얹어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참다랑어 뱃살 초밥입니다. 모니 오징어 아오리까입니다. 말똥 성게알입니다. 늙은 호박튀김입니다. 호박튀김이 뜨거워서 젓가락으로 쪼개서 먹었습니다. 아나고라 불리는 붕장어입니다. 다음은 후토마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김초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토마키를 썰은 다음에 남은 꼬다리 드실 분을 셰프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손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쿠입니다. 교쿠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식사로 온 메밀이 나오면서 코스가 거의 다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식으로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코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마카세 리뷰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